안녕하세요, 의자왕. 막내 에디터 기은입니다. 사무실 구하기 프로젝트 401호 여자들, 오늘은 셀프 인테리어 편입니다. 의자가 너무 많아서 의자왕이 된 디에디트는 사무실을 어떻게 꾸몄을까요? 인테리어라는 것은 글쎄요. 사무실 같아 보이지 않는 거. 사람들이 다 우리 인테리어 보고 그랬어. 지금 카페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되게 긴 책상을 두 개 사가지고 창가 쪽에 길게다가 쫙 놓고 셋이 쪼르르 앉아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테마는 스타벅스 창가 쪽 그 책상처럼.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은 흰 벽이고 이쪽은 타일이고 화분도 놓고 조명도 놓고 막 이렇게 했지. 을지로에 가면 거기에 조명거리가 있어. 전구랑 이제 소켓이랑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가장 먼저 골라야 될 건 여러분 전구입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을 얘기하자면 LED를 사야 돼요. 그렇지, LED를 사야지 수명도 오래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소켓이랑 전등 다시 부르는 게 값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지니까 싼 걸 하자. 그래서 전구 하나랑 소켓이랑 해서 2만 원에 맞췄어요. 레일도 사서 레일을 이렇게 천장에다 달고 거기에 이렇게 조명을 내렸지. 직접 설치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 우리 아빠가 해줬는데? 저는 물론 아빠가 해줬지만 레일 조명이란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되게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꿀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노란색 LED를 샀거든요. 노란색 LED보다 하얀색 LED가 더 밝은데 노란색 LED가 더 예뻐. 그래가지고 우리 조명들은 하나같이 노랗고 어두침침해. 강사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있지. 이 설치를 할 공간에 그 치수도를 정확하게 재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줄자. 그렇지. 줄자를 항상 여기 여기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감고 다녀야 돼. 그래서 필요할 때 쫙. 여러분 다 아는 마켓비, 이케아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사잖아요. 조립이 안 돼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립 난이도를 잘 살펴봐야 돼. 리바트몰 이런 데서 사면은 그렇게 비싼 책상 아니었는데 설치까지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에 맞으면 설치까지 조립까지 해주는 책상을 사는 게 좋아. 이게 조립이 진짜 힘들어. 그러면 조립을 직접 하셨어요? 내 친구랑 내 선배랑 내 선배의 사촌 여동생이랑 에디터 M이랑 나랑 이렇게 다 모여서 한꺼번에 조립을 했어요. 완전 빡세게 분업 체계로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나 깜짝 놀란 게 내 친구 내 선배들은 다 프로야. 정말 미친 듯한 속도로 조립을 하더라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 늦게 짜장면이라도 사주지 그랬어요. 동네 맛집 감자탕을 대접했습니다. 있었지. 의자가 되게 많잖아요.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3명인데 의자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11개. 11명이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가구 더 사실 거예요? 가구는 이제 그만한 것 같아요. 가구를 살 때는 한꺼번에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한 번을 사고 또 뭐가 필요하지? 하고 두 번째를 사고 차례차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라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셨다는데 잠깐 한 눈만 팔면 자꾸 이런 핑크 아이템을 장바구니에 엄청 담는 거야. 몰래.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보면 핑크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인테리어를 할 때 가구 컬러를 설정을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탕비실 쪽은 민트색 냉장고를 필두로 나머지는 블랙으로 싹 깔맞춤을 했고 고르기가 어렵다 싶을 때는 벽이 흰색이니까 그냥 흰색으로 샀어. 여러분 그냥 어려울 땐 흰색이다 라는 거 생각하세요. 대신 공간이 꽉 차 보이지 않고 계속 조금 여유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핑크를 테마로 곳곳에 화이트와 블랙을 채워넣는 시크함을 추구했습니다. 핑크 그린 핑크 그린 핑크. 아 이거 왜 자꾸 시키는 거야? 그린. 이번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나 있어. 나 이거 이 오씨 이 테이블. 이 주변이 되게 공장 같은 게 많거든요. 지게차로 여기다 이렇게 딱 껴서 이걸 나는 파레트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몇 개를 싸서 테이블을 하고 싶은 거야. 버려진 파레트가 몇 개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들이 우리가 불쌍해 보였는지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거를 얻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힙스터지. 3개에 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파레트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씀하셨지. 그냥 가져가. 그래서 말했지. 감사합니다. 직접 돌리셨어요? 아니 올해 환갑인 우리 아빠가 도와줬어요. 아빠 사랑해. 화분도 되게 많아요. 인테리어 테마가 또 있었어요. 사실 보테니컬이거든요. 가지. 여러분 제가 사무실을 새로 얻었으니 땡땡땡이 땡땡땡으로 전화해서 날 사랑한다면 식물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날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식물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사랑해.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우리 네온사인. 네온사인을 보고서 문의해주신 분이 많았는데 을지로에서 36만원 주고 맞춘 네온사인입니다. 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저희 사무실이 사실 평수는 되게 넓은데 창고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무로 된 수납형 테이블도 사고 하이브로 밀크박스라고 요즘 힙한 게 있거든? 요걸 사가지고 수납 공간도 되게 많으면서도 어딘가 나는 힙스터다 요런 느낌이 막 올라오지. 여러분 인테리어는
인내의 꽃입니다. 계속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어. 디에디트의 사무실 프로젝트 401호 여자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되지 않습니까? 다음 편에선 사무실 구하면서 먹었던 일들을 모아서 솔직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독 한번 하세요. 빡빡빡!